저희 영동은 그 와인 특구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추천을 하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이거를 사업으로 하고 싶은가 취미로 하고 싶은가를 먼저 잘 생각하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사업으로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인은. 거꾸로. 왜 그러냐면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병에 담는 건 쉬운데, 그 다음 과정들이 이게 식약처에서도, 그다음에 국세청, 여러 가지 복잡해요. 허가를 내는 과정도 무지 복잡하고 그런데, 실제로 허가를 내서 판매를 해도, 그다음에 더큰 것들은 소비자하고 이제 만났을 때 맛으로 평가받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주 이걸 본격적으로 이거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취미로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자기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인 만드는 거는 서양 속담에는 원숭이도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그냥 가장 쉽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여름에 나오는 그 포도 있죠. 여름. 그 포도 사다가 10분의 1 정도 설탕 가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통. 이런 데 넣어놓고 이렇게 젖어주면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껍질이. 이렇게 젖어주면서 해서 그 껍질 색깔이 그 포도 원래 색깔에서 갈색으로 변화버리는데, 탈색된 느낌들 아시죠? 그렇게 해서 다 걸러내고 그 국물만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가라앉히면 밑에 있는데 또 찌꺼기하고 이렇게 가라 몇번 이렇게 해서 그거 드시고 드시면 돼요. 그럼 그건 자기만의 와인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변색되지 말라고 뭐 아황산을 넣어야 된다든가, 설탕이 들어갔을 때그 설탕 저기 후발효가 일어나지 말고 솔빈산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그 양도 뭐몇 프로 이렇게 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허가는 1차적으로는 타 지역은, 특구가 아닌 지역은 농림부 장관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포도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을 하고 연간 생산량이 얼마 되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와인을 만들겠다 해서 써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실사를 하고 가능하면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술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그 제조 공정을 써가지고 다시 또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번에 그 정재민 대표한테 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혹시 국내 와인들은 사실 오크통을 잘못 써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오크통이 비싸요. 그 프랑스 프렌치 오크통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 그다음에 미국 그 아메리칸 오크통 같은 게한 100만 원, 110만 원 그 정도 하거든요. 그냥 오크통 그러면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225리터짜리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오크통이 그렇고, 이 오크통을 계속 쓸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한세번 정도 이렇게 와인을 담고 나면 그 본래 기능들이 없어져서 오크통은 기능은 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아마도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단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서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걔들은 그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통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가장 흔한 게 이제 나무니까,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나무통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담는 데 쓰였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오크통 몇 개는 갖고는 있는데, 또 브랜디 같은 것들은 거기다 넣긴 해요. 근데 오크통이 되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 속에 이렇게 결이 있는데 거기에 곰팡이도 많이 끼고. 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은 지금도 오크통을 강조하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김치를 마치 이렇게 뜰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관리하듯이 걔는 오크통을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요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치냉장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김치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맛들 때쯤 되면 김치냉장고에 넣으면 김치냉장고 알아서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제 진짜 고가의 와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스토리, 그다음에 역사성, 희귀성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갖고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니네하고 좀 다르게 만든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쓰고, 또 이제 그 다른 그 이쪽 그 신생 와인을 생산하는 곳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그
와인 하면 이제 오크통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크게 하는 대형 회사에서는 오크통 말고 이렇게 탱크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농장에서는 거의 탱크, 스테인리스 탱크를 많이 쓰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오크 향이나 이런 것들을 낼 때는 아까 봤던 그런 것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규제가 조금 풀렸어요. 오크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식품 첨가물로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평균 그 오크통 하나를 하나에다 넣으면 225리터니까 대략 한 300병 정도가 돼요. 와인이 이 750ml로. 근데 그러면 그게 한 1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한 병의 단가가 보통 한 3, 4천 원 정도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오크 향 조금 내는 것하고 이 가격 상승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취미로 조금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량으로 할 때는 아직은 수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와인 한 병에 한 10만 원, 20만 원 하는 와인을 만들 때는 오크통을 써야겠죠. 아직은 또 다른 오크예요. 오크통 하는 똑같은 참나무. 오크가 참나무죠. 바닐라 맛이 난다고 하죠. 오크통을 많이 쓰면. 근데 삼나무는 그 일본에 가장 흔하거든요. 근데 그 삼나무만 난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는. 삼나무는 저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나무 도시락. 그게 삼나무예요. 그게 사람한테 가장 무해야 돼요. 침이 없고 소나무처럼 생겼어요. 잘 크고, 속성수고. 그리고 속이 이제 하얗고. 그런데 그건 좀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브랜딩 한 거예요, 그거. 화이트는 알렉산드리아 단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브랜딩은, 그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뭐, 한 다섯 종류 정도 섞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까비네 쇼비뇽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는 다른 것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근데 요새는 이제 단일 품종으로도 많이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고. 근데 이태리는 토착 품종들로 많이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저는 그 요새 좀 고민은 빠져 있어요. 레드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여름에 나오는 캠베럴리 그 포도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향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색은 물론 조금 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 그 장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와인을 가지고 제 와인은 아니었지만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연구소에 갔었어요. 저희가 프랑스 연수를 갔을 때 그래서 맛을 보여드렸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쪽에 이제 얘기했던 게아 이게 와인으로 괜찮냐 그러니까 물론이다. 왜 니네는 니네가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하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거면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캠벨에다가 이제 한몇년 전에 제가 좀 MBA 농사를 좀 많이 쳤었어요. 다른 사람 밭을 얻어서. 그때 이제 만들 때 MBA를 주로 사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영천이 MBA를 농사를 많이 짓고요. 저 영동 쪽이 캠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뭐 이렇게 선호도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다른 분 여름철에 되면 그 탱크 속에서 이게 온도가 밖에 온도가 이제 그 하지 막 이렇게 되면 더울 때 있잖아요. 보통 한막 30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탱크는 지 자체 온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탱크 온도가 한 18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계속 있다가 25도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날씨가 밖에 날씨가 한막 30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편차가 칵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와인의 최고 싫어하는 온도는 우리가 이제 마시기 적당한 온도 말고 싫어하는 35도 넘어가면 그병 속에서도 변질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없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와인이 싫어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와인을 어디다 두냐 그러면 셀러가 전부 다 지하에 있죠. 그리고 이병 자체도 색깔이 햇빛이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차와지는 것들을 싫어하는데 찬 것들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도 좀 저항성이 생겨요. 근데 그 와인이 차게 되면 영하로 내려가면 그 이게 차지면서 거기에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게 다시 뜨거워질 때 발효가 일어나거나 변질이 돼요. 그래서 급격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햇빛, 열, 세 번째는 진동. 흔들리는 거. 그래서 고급 와인들은 비행기 타고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져오면 먹기 전에 하루 이틀 이렇게 두는데 안정화 작업이라고 해서 그냥 셀러에다 두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슈퍼에서 사오거나 이런 것들 괜찮아요. 흔들고 다녀도 되고. 드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막 격식 안 차리고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왕 이제 배우신 거면 좀 저는 이제 어느 날술 문화가 특히 가족들하고 하는 술 문화나 애인하고 이렇게 하는 술 문화들은 저는 소주 속탄 이렇게 폭탄주 타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와인을 하나 놓고 예를 들면 제 와인을 놓고 아 이거 여포의 꿈인데 이 사람이 어떤 걸로 어떻게 만들었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 하면서 한 30분쯤 먹고 이렇게 그래서 와인은 이게 작업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술을 먹다 보면 이렇게 서서히 채고 서서히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주는 어느 날푹 채가지고 가고 이렇게 가는데 와인은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한네 명이 딱 식사할 때 먹으면 적당한 양이래요, 이게.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먹으면 술도 다 깨고 나오시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다노레트는 그 라브루스카, 그러니까 저 미국 계통이거든요, 미주종. 근데 그걸로는 보통 주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게 원래 주스용으로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지금 아까 내 스투벤, 스투벤도 조금 잘 익히면 24오릭스 나와요. 예, 제가 재배하다가 안 하는데, 근데 스투벤은 색이 껍질이 얇고 그 송이는 크잖아요, 그죠? 껍질이 얇아요. 그리고 색도 캠벨보다 진하지 않아서 술을 만들면 진한 레드는 안 돼요. 약간 핑크색에서 레드에 가까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정쩡한 색깔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을 때는 좋은데 그리고 술을 만들어 보면 껍질이 얇은 것들은 대체로 술이 좀 날렵해요. 풍미도 좀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먹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한다고 하면 좋기는 잘 익은 MBA가 좋아요. 그리고 포도는 그 MBA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늦가을에 나오는 것들 포도들 있죠. 그것들이 햇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와인 만들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짧게 나온 거. 예. 와인이요? 일단은 항아리는 다루기가 나빠요, 무겁고. 그리고 항아리는 자체에서 숨을 쉰다고 그래서 그 유약을 이렇게 다 바르지 않은 것들, 실제로 해보면 장기간 보관하면 상해요. 초산이 돼요. 식초가 잘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잠깐 쓴다고, 아까 내가 비닐봉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청소할 때도 편할 뿐더러 비닐봉지는 끝을 이렇게 오므리거나 이렇게 할때 이렇게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발효될 때는 관계없지만 발효가 막 돼서 어지간히 끝나갈 때는 가능하면 이걸 꽉 쪼매두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쪼매두면 다음에 이렇게 보면 좀 빵빵하긴 한데 터질 것 같지 않으면 그다음에 다음에 풀어서 이렇게 한번 젖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비닐을 쓰라고 한건 공기를 좀 통제해가지고 산소, 예. 그리고 청소할 때도 쑥 빼갖고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되니까. 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했고, 옛날에 저희 지역에 와인 잘 만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비료푸대 있죠? 비료푸대. 옛날 얘기 나온 비료푸대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을에 가면 포도가 다 따고 나면 또 생기는 포도들이 있어요. 그걸 다 따가지고 비료푸대에다 다 집어넣고 꼭 쪼매가지고 그 밭에 이렇게 좀 깊숙한데 이게 좀 이렇게 낮은데 있잖아요. 흙으로 다 안 묻어나. 그래놓고 그 다음에 봄에 가서 꺼내가지고 국물만 짜서 먹었어요.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나중에 와인을 이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취미로 하면 그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일하다가 이렇게 쟁기에 걸리면 꺼내서 먹고. 근데 이제 그런 예. 예. 그리고 이제 껍질도 공기를 좀 차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저기 하면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술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이제 자꾸 유통을 시키거나 사업을 하면 제약도 많고 상대방이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먹는데. 그리고 최고 또 담기 좋은 게 그 우리 콜라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확 차가워서 담아서 놓고 내가 먹는데 단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먹을 때는 좀 이렇게 이쁜 유리병으로 이렇게 옮겨 담아서 하면 되죠 뭐. 예. 캔베라고 머루하고 섞어서 집에서 담아도 돼요. 괜찮아요. 예. 머루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각각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도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요새 이제 공부하는 게 그쪽인데 그래서 각각의 술을 만들어 가지고 술이 이제 단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제 보면 이 레드 같은 경우는 좀 색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제 머루를 좀 넣으면 되고 근데 머루가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머루의 독특한 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데킬라 같은 경우 저기 멕시코 같은 데 먹을 때 왜 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설탕 쫙 뿌려놓고 탁 하면 여기 설탕 탁 따라서도 먹잖아요. 그래서 뭐 몸에 이제 당뇨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조금씩 이렇게 가미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했던 경험으로 비춰보면 솔잎을 잘 넣으면 돼요. 기술이 있으면. 근데 기술이 없으면 풀냄새만 팍 나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드라이 진이나 이런 것들. 그 진이 원래 그 송진 뭐 그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오크통 만들고 나면 새요. 그래서 사실은 오크통 안쪽에다가 새면 송진으로 이렇게 발랐거든요. 와인을 거기다 넣기도 하고. 그 문헌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와인에서 그 진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일에 발효시킬 때 넣었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저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증류주를 만들 때 같은 경우는 증류기 속에 이렇게 그 솔잎을 일부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통해가면서 이렇게 가게는 해요. 근데 와인에는, 한번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단지 이렇게 큰 거 한 200리터 정도 해봤더니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좀 풀냄새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와인을 만들어요, 일단. 만들고 지금 여러분 보면 이렇게 가로수 같은 건데 소나무 심어 놓은 거 있죠. 가보면 소나무 위에 이렇게 길게 자라잖아요. 순이 지금 자라요 지금. 그죠? 설순. 그거를 잘라요. 그걸 잘라서 솔잎을 따지 말고 그걸 잘라.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서 약간 말려요. 살짝 물게 꼬들꼬들하게. 그래서 장갑죽 막 부벼. 그래서 와인에다 담고. 와인에다 아니면 아까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와인을 들어보 솔잎을 넣고 그래서 한 일주일이고 뒀다가 빼요. 그래도 그 맛은 똑같이 납니다.
아니 발효될 때 넣으면 되는데 그 지금 생각했던 그 맛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예. 발효하면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 예, 또. 그리고 저 참고로 제가 뭐 이렇게 막 떠드니까 와인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알숙기 같은 것도 하세요? 하죠.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잘 못 줘요. 근데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건 밭에서 좀 살아야 되는데 그 지금 영동 같은 데도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연세가 자꾸 많아지니까 사실은 포도가를 안 하고 복숭아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복숭아가 상대적으로 복숭아는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생기고 나면 꽃 따고 이렇게 해서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면 봉지 씌우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농약만 주다가 따면 돼. 근데 포도는 거의 이렇게 매일 가야 돼요. 그게 지금 얘기했던 알속기든 등등.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와인을 만들지만 이제 그 다른 데 나라를 가든 이럴 때 자꾸 그 문화사적인 면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 아 무슨 얘기를 하다 이쪽으로 옆길로 샜죠 제가 알속기 약.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가 그 우리나라에서 과일은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다리 면적당 그러니까 뭐 100평 1000평 여기서 남들이 1톤 생산할 때 10톤 생산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 다음에 이 단위 면적에서 많이 생산한 거,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과일이 커야 돼요. 맛있고 쪽을 떠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 유교, 특히 제사 문화 때문에 그런데 제사에서는 그에 나온 햇과일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들을 올리라고 그게 예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유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 과일이 커야 돼요. 인위적으로 막 키워요. 그러니까 포도도 송이가 크고 알이 커야 돼. 원래 품종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 거를 농사를 잘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와인 만들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 첫 번째는 와인 만들 때는 알이 작든 크든 무게가 일정 속에서 일정 무게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 잘 익으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직장 생활이 관두고 이제 은퇴를 해서 제 애들이 지금 이제 농업 관련되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제 일을 물려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녀석들하고 좀 타협이 되면 땅을 한 만평 정도 사서 포도 농사를 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과일로 해서 과일로 팔 게 아니고 술을 만들 거면 송이가 어떻게 생기든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잘 익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알속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농사를 질 때 포도가 지금인데 막 수정이 되고 나면 좁쌀만한 거에서 파달만한 거 정도로 커질 때가 있어요. 포도가 알이 그때 통상 이렇게 이제 흔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좁쌀만한 것들 중에 이 그 잎 자루 쪽에 이쪽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지 못한 건 흔들면 떨어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러 그 알을 좀 일부러 속해요. 그 저가 옛날에 자연농업할 때는 대나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갖고 죽비처럼 만들어갖고 아침에 물기 있을 때 툭툭 치고 다녔어요. 나무를 떨어지라고. 그 제가 이제 또 한동안은 그 자연농업에 아주 심취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요소라는 비료가 있어요. 하얀 비료 그거를 한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를 500ml에다 물을 타가지고 그거를 그 포도에다 확 뿌려주면 농약 치듯이 그 농도 장애를 일으켜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분들은 막 한 주먹 집어넣으면 예,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뿌려주면 아까도 말한 수정된 것 중에 좁쌀보다 더 작은 것들 중에 일부는 장애를 일으켜갖고 말라 죽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은 나중에 포도 농사를 내가 먹을 거고 막 이런데 팔 게 아니고 술을 만들 거고 이런 거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SSG에다 팍 한번 샥 뿌리면 알속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농사지면 이제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야, 발로 해도 그만큼 하겠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프로들이 해야 되고요. 아마추어들이 그걸 가면. 아니, 가능은 한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귀농, 아까도 오다가 그 얘기를 우리 최중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 나는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서 농약도 하지 말아야지 뭐도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해요. 텃밭에서는 되는데 이게 1000평, 2000평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번 교육받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밭에다 그걸 해요. 나무가 다 죽어 몇 년 지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심으려고 하면 이제 돈 떨어져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금 응용하거나 이런 실력이 생겼을 때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뭐 제출 뭐가 또 구보가 또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 배운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고집대로 철학대로 쭉 가면 제가 한 포도 농사 진지 이제 얼추 한 20, 30년 가까이 되나요? 근데 농사 져서 제대로 팔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그래요. 모양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요새는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뭐 기술 막 신기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응용해야지 처음부터 하면 그 저희 쪽에서는 폐농이라고 그러는데 농사를 망쳐요. 예. 또 뭐 어떠신 분? 예.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최중관님이 잘 끌어온 강의를 제 대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 망쳐놓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뭐, 또 혹시,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예. 예. 아까 약을 쓴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에 보통 이 소기가 세 개 이렇게 달리잖아요. 예. 그럼 그 숫자를 줄인 건 안 돼요? 포도는 알을 솎아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포도 송이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알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적당히 따주지 않으면 얘들이 크면 여기가 찢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는데 알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밀려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하나가 뚝 떨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쥐파먹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훅 비죠? 그러면 이제 과일로 못 팔죠, 이게. 그래서 그냥 두면 대부분의 포도들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너슬너슬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안이 꽉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막 이런 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따주기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근데 이제 저처럼 포도주를 만들 것 같으면 내비둬요. 찢어지던 말던 그러면 되니까. 한 가지에 하나를 둬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송이를, 손을 안 보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얘들이 부피가 확 한 20%씩 늘어났다 줄었다 이래요. 그때 터져버려요. 그 자체 포도 아래 압을 못 견뎌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은 열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포도가 온전하질 못해요. 있기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좀 작아서 안 해도 돼요. 오리지널 양조용 포도들은 안 해요. 근데 걔들은 우리 머루 있죠? 머루. 머루만 해요. 어떤 거는 머루, 리슬링 같은 경우는 머루보다 더 작아요. 송이가. 어디요? 예? 땅에다? 땅에다 줘야죠. 밥 안 주면 굶어 죽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화학 비료는 안 주려고 하고 저희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걸 요만큼씩 잘라서 땅바닥에 그냥 뿌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비료를 대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좀 적어요, 다른 분들보다. 근데 이제 좀 잘 썩은 두엄 있죠, 두엄. 퇴비. 그건 이제 유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왜 좋냐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포도 재배 쪽으로 갔는데,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토양을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땅을. 농사 짓는 분들이. 근데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좋은 땅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비료 성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땅이 적당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거름진 땅,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좋은 땅은 통기성이 좋고 공기가 잘 통하고 뿌리가 이렇게 적당히 빨아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땅 자체에서 비료나 수분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비료 성분을 잡고 있는 걸 보비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쉽게 얘기해서 모래땅에다 아무리 비료를 줘도 다 실려나가고 없죠. 모래는 습기를 잡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또 진흙땅은 그거를 잡고 있는데 통기성이 없으니까 뿌리가 썩어버리죠. 근데 거기다 두엄을 넣으면 두엄의 그 유기물들이 비료나 수분을 잡고 있어요. 흙하고 섞여서. 그래서 퇴비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도. 그러면 예를 들면 비료를 뭐 하나를 줬는데 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땅은 그걸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뿌리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근데 모래땅에는 이렇게 탁 주면 가만히 있다가 비 한번 오면 싹 실려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두엄 자체에도 필요한 그 비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개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단 이제 뭐 요새 이게 퇴비를 잘 못 믿으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돼지똥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든 것들은 너무 많아, 질소가. 그러니까 질소가 많은 거는 사람으로 치면 몸집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씨가 이렇게 탄탄해지는 게 아니라 허약하게 몸집만 크는 거. 그래서 그 또 나중에 이제 저거를 하시려면 비료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 그건 너무 많이 아는 거고 그냥 가끔 가서 이렇게 그 넘치지 않게 적당한 때 적당한 비료 이렇게 파는 거 많거든요. 복합 비료 이런 거 조금씩 뿌려주고 하면 되죠. 예. 야, 선생님 아니에요, 저. 얘기하세요. 저희가 그 저희 집은 지금 포도 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포도 사러 가요. 제가 그렇게 선착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송산 해가지고 무농약 그 포도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농약에는 농약을 안 치는 건데 가끔 보니까는 어디 저는 비관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농약도 정부가 어디 기관에서 정해지는 그걸 해가지고 영양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무농약이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 제가 참고로 캠벨은 한 10년 전에 무농약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근데 지금 단계가 좀 이렇게 축소된 것 같은데. 일단은 유기농도 약을 쳐요. 유기농도. 근데 어떤 걸 치냐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농약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황산동 EM은 균이에요, 균. 땅에다 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쳐요. 그리고 석회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균제했을 때는 예를 들면 수입하는 것 중에 고무 성분이 있는 거 있어요. 물처럼 그런 거 파는 것들. 이렇게 농약에다 섞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비눗물을 주기도 하고 등등 해서 하는데 일단은 무농약 이렇게 인증받은 것들은 그 기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인증해 준 품목들이 있어요.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을 치라고 그것들은 쳐도 그 인정을 해줘요. 유기농으로. 그리고 유기농에도 있는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농약방에서 쓰는 그 약이 100이라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렇게 인증받아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 몸에는 좋지만
벌레들한테는 효과는 적어요. 어떤 건 반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하려면 사실은 부지런해가지고 자주 가서 예방을 해야 되죠. 무슨 병이 올 것 같으면 그걸 막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비료 중에 질소를 많이 쓰면 그 요소 비료라고 한 하얀 비료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많이 주면 포도 잎사귀도 크고 포도 송이도 커지고 알도 커져요. 근데 잘 썩어요 일단. 그리고 병이 또 잘 걸려요. 왜냐하면 그게 가면 그 벌레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걸.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그래서 네, 그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또 자, 다른 네, 잠깐 이건 이제 없으면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